3.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봉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서 적힌 수를 더하는 시행을 반복한다.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며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. 자, 뭐 지금 되게 까다로워요 갑자기. 꺼낸 공에는 안 넣을 거고 지금 1부터 9까지 적혀져 있는데 첫 번째 꺼낸 공이 짝수이거나 첫 번째 꺼냈는데 짝수이거나 그 다음에 차례대로 더하다가 나오는 걸 자꾸 더하겠다는 공을 계속 더하겠다는 얘기 나온 숫자를 더하다가 그 합이 짝수가 되면은 시행을 멈추기로 한다.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. 다음은 X를 구하는 과정이다. 모든 공의 크기와 재질은 뭐 서로 같다. 자, 첫 번째 꺼낸 공의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그럼 일단 시행이 종료가 되지 않죠. 왜냐하면 첫 번째 꺼낸 게 짝수여야 끝나는 거거든요. 그럼 일단 계속 시행이 돼야 되고요.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될 때까지나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려면은 우리가 홀에다가 뭘 더해야 짝수가 되는 거게? 홀을 더해야 짝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. 맞지? 괜찮아? 아무 홀 더하기 짝하면은 계속 홀수만 나와요. 그럼 뭐야? 짝수가 되려면은 그 이후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한다. 이 말은 이해가 가죠? 그 다음에 이때 짝수가 적힌 공이 4개이므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을 M이라면은 M은 몇이다? 자, 지금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. 상황에서 일단 제일 많이 시행할 수 있는 그 횟수가 몇 번이냐는 거야. 그 공을 몇 번 제일 최대한 많이 꺼낼 수 있는 공이 몇 개냐는 거죠. 그럼 일단 얘가 다 말해줬어요. 첫 번째 꺼낸 공이 뭐래? 홀수야 돼. 왜냐면 짝수 꺼내면은 끝나니까요.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홀수 나오면 또 시행이 끝난단 말이죠. 그럼 뭐야? 짝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겠네? 근데 여기서 말해줘서 짝수 적힌 공은 4, 4개라고. 2, 4, 6, 8이잖아요. 그럼 홀 나오고 그 다음 짝 나오고 짝 나오고 짝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짝수 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무조건 홀수 나와야 되겠죠? 이거 이해가? 이러면 이제 시행 종료인 건 거야. 그럼 뭐야? 가장 큰 값을 M이라면은 M은 몇인 거죠? 6개인 거죠, 6개. 6개인 거죠. 자, X는 1인 경우, 여기까지 갔죠? 자, X는 1인 경우,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므로, X가 1이라는 거는 시행이 한 번만에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. 공이 그냥 한 개만 꺼내졌다는 거니까. 그럼 뭐야? 꺼낸 공이 짝수이므로 짝수는 4개라 했고 9개 중에 뽑는 시행이기 때문에 PX는 9분의 4라는 거죠.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. 내려볼까? 자, 가는 6이고요. 언제나 하면 홀 짝짝짝짝 홀입니다. 자, X는 2인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이므로 혜원아 그게 잘거 일어나네. 첫 번째와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홀수이므로 이게 왜냐면은 두 번째에서 끝나려면은 일단 첫 번째에서 끝이 안 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짝수가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. 그럼 홀수는 홀수를 만날 때밖에 짝수가 안 돼요. 그럼 바로 홀수를 만나야 두 번째에서 끝나는 건 거죠. 이해가 좀 괜찮이 알겠나? 그러면은 PX는 이 같은 경우는 내가 두 번 꺼내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두 번 꺼낼 때 홀수가 다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했어요. 다섯 개 중에서 지금 순서가 있는 거죠. 처음 꺼낸 애, 두 번째 꺼낸 애.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2 꺼내고 두 번째 5 꺼낸 거랑 처음에 5 꺼내고 두 번째 2 꺼낸 게 경우수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부피로 계산이 됐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X가 2가 되려면은 다섯 개 중에서 두 번이 연달아 나와야 된단 말이야. 그럼 내 후보는 다섯 개고 연달아 1이랑 3이 나온 거랑 3 나오고 1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5P2로 계산이 된 건 거죠. 하여튼 뭐 이거는 계산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K가 3보다 이상일 때가 문제인데 내려가 볼까? 자, X는 K인 경우 첫 번째와 K번째 꺼낸 공이 적힌 수가 홀수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가 3일 때를 내가 구한다 칩시다. 그럼 무조건 첫 번째는 홀수예요.
그 다음에 이게 합이 짝수가 되는 순간이 홀수가 한 번 더 나오는 순간이니까 중간에는 세 번째 홀수가 나오기 전에는 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거죠. 그럼 뭐야? 네 번째 X가 살 때도 홀 짝짝홀이 나와야 될 거고 뭐야? 짝짝홀이 나와야 되고 다섯 번째 홀 짝짝짝홀이고 여섯 홀 짝짝짝짝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K-1번째 두 번째부터 K-1번째까지는 다 짝수해야 되니까 첫 번째랑 저기 뭐냐 K번째 홀수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 아이가 뭐가 나올지부터 일단은 정해줘야 되겠네. 근데 순서 그러니까 1번이랑 마지막 번째 나오는 거는 확실해. 그럼 나는 그 뭐냐 홀수 몇 개 있어요 지금? 다섯 개 중에서 첫 번째에 뭐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올지만 정해주면 되는 건 거죠. 그게 OP 몇이게? 2인 거야. 왜냐면 첫 번째 1 나오고 마지막에 5 나온 거랑 첫 번째 5 나오고 마지막에 1 나오는 게 달라요. 이거 이해가? 그럼 뭐야? 나와 계산되는 방법은 첫 번째랑 K번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는 첫 번째랑 마지막이란 거예요. 그럼 뭐야? 둘 다 홀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이게 OP인 거예요. OP 이해가?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K-1번째까지는 전부 다 짝짝짝짝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몇 개인지 틀려야 돼. 두 번째부터 K-3번째까지가 몇 개예요? 개수가? 2개죠? 맞아? 그럼 K-2개는 전부 다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건 거네? 근데 그게 후보가 몇 개 있는 건 거야? 4개 있는 거야, 4개. 그럼 그 4개도 순서가 바뀌면은 다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4PK-2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뭐야? 이마 두 개 곱한 게 K번째. K번째에 뭐, 공인권은 확률이 되는 거예요. 이 나에다가 이 위에 걸 다 올려야 되는 거죠. 그럼 뭐 단어 없으니까 이게 나의 준비해보세요. 짝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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